당부화 검사를 한 다음에 1시간 검사를 했더니 1시간째 혈당이 197이 나왔습니다.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? 식후에 재혈당이? 우리가 당부를 먹고 나서 1시간 후에 혈당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주 건강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혈당이 130 이상 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. 그렇죠? 그래서 지금 체중을 줄이셔서 이만큼 좋아지셨다면 체중 좀 더 줄이고 운동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운동이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모자란 것 같아요. 좀 더 많이 하시고 변홍민 씨는 지금 다른 분들 중에서 공복 혈당은 제일 좋았어요. 근데 그래요? 제가 따로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제가 좀 전에 인슐린 농도를 측정했다고 그랬는데 예. 그 공복 혈당 인슐린 농도가 그 솔비 씨의 약 3배 정도가 됐습니다. 그 말은 정상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.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이 나와야 되는 거죠. 그거는 인슐린의 효과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. 지금 안 좋은 거예요? 안 좋은 거죠. 자, 똑같은 혈당 지금 그걸 듣고 좋아가지고 아니, 왜요? 안 좋았던 거예요? 자, 똑같은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슐린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그 인슐린의 효과가 떨어졌다는 뜻이죠. 자, 지금 혈당이 괜찮은 거는 운동 잘하시고 체중 관리 잘하시기 때문에 괜찮지만 영원히 괜찮은 건 아니고 나빠질 소지는 결국 나이가 들면 늘어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나이나 또는 지금 키와 체중, 비만도를 봐서는 이 당뇨가 있으면 오히려 비정상적인 그런 몸을 갖고 계신데요. 콜라를 너무 많이 먹는다. 지금 콜라를 많이 드신다 그러는데 이렇습니다. 콜라가 실제로 혈당을 떨어뜨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네? 왜냐하면 이 콜라를 먹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게 뭐랄까 이게 긴장감 같은 게 풀어지면서 혈당이 좋아진다는 일부 연구가 있지만 이게 보편화돼서 계속 많이 먹는 청량 음료가 실제로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비만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죠. 이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 좋은 습관이 되겠죠. 고치는 게 좋겠습니다. 찰스 씨가 게이트 올라가기 전에 오늘 만약에 게이트 올라가서 문 안 열리면 진짜 그 좋아하는 콜라를 끊겠다라고 말했는데 문 열고 나왔다고 또 드신다는 거 아니에요? 사이다를 바꿔야죠. 자, 오늘 너무너무 고맙고요. 계속해서 위대한 밥상이 이어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위대한 밥상이 확 바뀌었다. 위대한 밥상의 위대한 제안. 한국인 이럴 때 이런 음식. 자, 위대한 밥상을 통해서 대한민국 그렇습니다. 음식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. 자, 그래서요, 위대한 밥상도 더욱더 확 바뀌었어요. 네. 준비했습니다. 오늘 기대해 주십시오. 네. 확 바뀐 위대한 밥상! 새롭게 그럼요. 무대 분위기도 새로워졌는데요. 네. 이번 주부터 위대한 밥상은요. 한국인 이럴 때 이런 음식이라는 주제로 때에 따라서 어떤 음식이 적합한지 그 맞춤 처방을 해드릴 거예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. 저는 뭐 비타민 MC를 또 몇 년째 하다 보니까 네. 저를 보는 사람들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하고 몸이 안 좋아. 그때 뭘 먹어야 돼? 네. 이 더위에는 뭘 먹어야 돼? 이런 말씀들을 많이 저에게 물어보시는데 네. 자, 강병규 씨에게 물었다가 속 시원한 대답을 못 들으신 분들 이제부터는 저희 위대한 밥상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. 자, 기쁜 네. 마음으로 양쪽 밥상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 뭐 터줏대감 우리 노반장님의 색깔에 맞췄습니다. 빨간 앞치마 팀 노반장님 김병규 씨. 장현아. 그와 반면에 또 혜성처럼 등장했던 노반장님의 눈까지를 오싹하게 만드는 그분들 혜성처럼 등장하셨습니다. 파란 앞치마의 이승철 장인 박영민. 그래요. 예. 이승철 씨는 등장과 함께 이 대표 대표님이에요. 네, 명함 달고 나오셨네요. 그러게요. 요새 네. 대표 흐는 게 대표죠. 사장 아무나 사장 아니야 뭐 예. 대표 사장이니까. 너무 견제하시는 거예요. 어쨌든 뭐 저는 뭐 제가 데뷔 22년 만에 처음으로 TV 프로그램에 고정을 하게 됐어요. 고정. 오, 이야. 네, 오, 결단이었어요. 예, 이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까? 예. 반장하고 대표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. 네. 물론 뭐 노반자님의 그 많은 노하우와 그 노련미 제가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젊은 패기로 한번 길이 대보겠습니다. 아니 길이 될 때 길이 돼야지.
오늘 새롭게 확 바뀐 위장 밥상엔 게스트분들도 새롭습니다. 오, 정말 화려합니다. 이 두 분이 네. 한 무대에 저희 비타민을 방문해 주실지는 네. 몰랐습니다.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요계 섹시 디바 채연 렉시! 예!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한 S라인의 소유자 채연. 그리고 매력적인 보이스와 카리스마로 가요계를 제압하는 여전사 렉시. 가요계 섹시 디바들이 위대한 밥상을 찾았다. 예. 두 분이 네. 지금 빨간 앞치마 팀, 파란 앞치마 팀 그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. 네. 자, 아니, 저 위대한 밥상 봤잖아요. 그렇죠, 봤죠. 노반장이 있기 때문에 밥상 항상 받는 거 알잖아. 그렇죠. 아니, 밥 먹으려면 일로 오라고. 밥상 받으려면. 아. 일단 뭐 알겠습니다. 너무,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. 네. 이수철 씨도 또. 아, 저는 그냥. 가수 후배들이니까. 야! 아이고.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. 잠깐 또 하나 경비하자면 저 보고 오세요. 저 보고 뭐, 오세요. 자, 그러면 이 두 분이 네. 과연 어느 팀을 선택하실지. 스타의 선택. 하나, 오, 둘, 셋. 일로, 일로 와요. 빨간 아침마. 노반장. 질서 선후배 간의 끈끈한 정 무너졌습니다. 아, 여기서 문제 있습니다. 여기서 예. 문제 있고요. 이게 어떻게 된 거죠? 네? 이게 어떻게 된 거죠? 죽고 싶어요. 자 그러면 네, 네 하겠습니다. 자 하나 가위바위보. 와! 자 이렇게 되면 렉스 채연 씨가 파란 앞치마 팀으로 렉스는 빨간 앞치마 팀으로. 불꽃 같은 청일의 빨간 앞치마 팀. 냉철한 판단력의 파란 아치마 팀. 오늘의 승리 팀만이 위대한 밥상을 먹을 수 있다. 자, 더욱더 네. 새로워진 위대한 밥상. 오늘은 정말 알차게 이 코너를 이끌어 가실 새로운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. 네. 자, 임경수 교수 모시겠습니다. 네, 어서 오십시오. 대한민국 밥상은 내 손으로 건강하게. 위대한 밥상을 책임질 새 얼굴. 수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임경숙 교수. 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수원대학교 임경숙입니다. 여러분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위대한 밥상이 똑똑하면서 위대한 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그야말로 새롭게 확 바뀌었습니다. 네. 모든 게 확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첫 번째 주제도 정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만한 주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. 예. 자, 그 위대한 주제를 공개합니다. 아, 배고파 못 잡을 건네. 뭐 먹을 거 없어? 배고파 배고파 밥 먹어. 살찌면 어떡해 살쪄. 배 나와 뱃살 봐 안 나와. 어이. 그런 게 어딨어 연어. 오늘의 주제는 야참. 그래서 우리가 왔어요. 건강 비타민 Let's go. 배고파 못 자면 일어나 야참에 딱 좋아 먹어봐. 야참의 왕대박 초대박. 야참엔 이게 최고야. 한밤중 출출할 때 야참으로 좋은 밥상은 이야 정말. 야참 좋죠. 야, 이게요, 이 우리 모두의 공공의 적이에요, 사실은. 그렇죠. 정말 그야말로 잠이 안 오잖아요.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밥중에 출출할 때 즐겨 먹는 야참 음식을 저희 위대한 밥상에서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서 예. 3위, 2위, 1위를 좀 알아봤습니다. 실제로 이 음식.